앨범 판매 5천만 장, 그래미의 여왕, 노라 존스 하면 떠오르는 수식어인데요. 노라 존스는 Come Away With Me, Feels Like Home, The Fall, Daybreaks 등의 앨범 등을 통해 최고 권위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에서 16개 노미네이트와 9개의 수상을 차지한 재즈 아티스트입니다. 그중 2003년도에는 그래미 어워드 주요 4개 부문을 휩쓸었는데요. 1981년 크리스토퍼 크로스 이후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12일 새 앨범 Pick Me Up Off The Floor를 발매한 노라 존스. 이번 앨범에서 그녀의 전설적인 데뷔 앨범 Come Away With Me를 함께 제작했던 드러머 브라이언 블레이드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췄다고 합니다. 데뷔 앨범 Come Away With Me는 전 세계의 사랑을 받으며 164주 빌보드 차트 진입, 제45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8개 부문 수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새 앨범 Pick Me Up Off The Floor의 앨범 이름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노라 존스는 최근 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새로운 가수, 연주자, 밴드, 엔지니어와 함께 작업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앨범을 구성하기 위한 선곡의 의미와 절망 속에서 일으켜줄 누군가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심정을 담았다고 합니다. 노라 존스는 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티스트가 직접 설명을 붙이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나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경험과 인생을 바탕으로 노래와 연결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가수가 설명을 덧붙여 곡의 해석을 유도하게 되면 이러한 특별함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노라 존스는 시인 에밀리 피스키오 친구와 함께 Were You Watching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이 공동작업은 앨범의 전체에 영향을 끼쳤으며 에밀리 피스키오의 도움을 받아 노라 존스는 처음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노라 존스는 꾸준히 인권운동과 모금공연에 참여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사회에 대한 생각, 정의로운 개인으로서의 복잡한 심경은 그녀의 노래에도 자주 나타나는데요. 미투 운동의 영향을 받은 I am alive, 저항의 목소리가 담긴 To live, 어지러운 세상 속 신념을 가진 개인을 표현한 Stumble on my way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최근 새 앨범 Pick Me Up Off The Floo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초보, 노라 존스가 팬들을 위하여 선사한 방구석 라이브. 소셜미디어 비디오 포스팅에 서툴렀던 노라 존스는 드디어 자신만의 SNS 꿀팁을 찾았다고 말했는데요. 바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이라고 합니다. 팬들이 보내온 사랑과 관심에 재미가 붙었다는 노라 존스. 다음 라이브 방송도 기대해봐도 좋겠죠? 노라 존스가 기타로 15분 만에 Come Away With Me를 작곡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시 테이프 녹음기가 없어서 노라 존스는 종이에 코드를 적어 작곡했다고 하네요. 못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던 노라 존스의 Come Away With Me. 노라 자신도 이렇게 좋은 노래가 탄생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노라 존스는 미국 어린이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2005년 방송분에서 그녀의 히트곡 Don't Know Why를 직접 패러디해 Don't Know Why라는 알파벳 곡으로 선보였습니다. 원곡 못지않게 큰 사랑을 받은 패러디송 Don't Know Why. 노라 존스는 이 노래를 인연으로 2019년 세서미 스트리트 50주년 기념일에서도 깜짝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노라와의 약속에 늦어버린 Why? 대체 무슨 일인지 함께 보실까요? Now the why has gone away.
I can't even spell. I can't even spell you. Not without it. No, no, the letter Y. Oh yeah, the letter Y. We used to spell great words together. We had a lot of fun. We spelled yogurt, yodel, yarn. Now I can't spell anything. I miss him. Oh boy. Something had to make him run. I don't know why. Why I didn't come. And now I'm feeling sad and glum. I don't know why. Why I didn't come. I don't know. Didn't come. I don't know why. Why didn't come? But N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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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Hey, the why did come. He did? Yeah.